처음 너에게 가라. 因为有唱 encore 被大家听个关爱. 그래서 저희는 잘 데가 없습니다. 所以今晚我哋就冇地方瞓噶啦.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잘까요, 같이? 咁我哋大家一齐喺度瞓咯，不如。 我冇长瞓，唔到噶喎。就여러분이팔팔하게앉아주시면저앉아요。咁大家要俾只手俾我哋垫住噶喎。没事，没事。저거는배우프이기드신데。你讲我，等我阿叔我食呢个啦。好，阿叔有你坐。大家一齐瞓喺度啦。우리다누울까요？다차아보면서。一齐都瞓啦。我已经坐，坐了。 누워서 멘트 하죠. 여기 누워서 마지막 멘트 하죠. 드디어 나한테 마이크 왔네요. 네, 종이 嚟到我可以講嘢嘅時間。今日呢一日咧好辛苦喎，都冇機會講嘢。好辛苦。大家開唔開心啊？ 정말요? 真係？ 저는 엉덩이를 오늘도 공개를 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我今日都係咧公開我個pet先嘅。我今日都係你咁中意嘅咧。我哋咧唱首歌俾你聽，你就跟住呢個動作好啦。5, 4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60, 61, 62, 63, 64, 65, 66, 67, 68, 69, 70, 71, 72, 73, 74, 75, 76, 77, 78, 79, 80, 81, 82, 83, 84, 85, 86, 87, 88, 89, 90, 91, 92, 93, 94, 95, 96, 97, 98, 99,
엉덩이 사랑하는 사람도 엉덩이 고등학교 오도 엉덩이 10대들이 좋아하는 엉덩이 11 더하기 11은 11년 만에 보여주는 엉덩이 12 더하기 12는 이제 12금을 엉덩이 13 더하기 13은 슈퍼주니어 때 많이 들어주세요. 강원들 강원이에요. 너무 사이 네 오늘 너무 즐거웠나요? 내가 살다 저희가 2009년 이후로 4년 만에 여러분 찾아뵙는 건데요. 2009年到而家差唔多4年時間，我先至嚟揾你哋喎。我好感謝你哋嘅時候，最初嘅心思，對大家對唔住喎。咁樣，我都感恩，即係兩個話咁嘅，我等大家先冇事，佢哋有冇人出嚟見？咁希望咧出年嗰陣時咧，更加多啲member啦，同埋我哋嘅身體咧，再。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. 差不多要走嘅。
있습니다. 사실 홍콩에 참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너무나도 기쁜데 사실 저는 홍콩에 여러분들 몰래 막 왔었어요. 비자 발급받으러 왔었어요. 아무튼 항상 그때 올 때마다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다음에는 또 슈퍼시티에 와서 좀 홍콩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희망은 한 슈퍼시티에 시간 다자 부야오 왕 요만 이번 최딩만 귀여워 네. 아 진짜 오늘 무대가 제일 편해요.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여러분. 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. 여러분들이 곁에 계셔주니까. 천장을 보게 되는데 너무 든든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.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그런 존재예요. 大家就是我哋心里面嘅咁重要嘅地位啦. 또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슈퍼주니어 슈퍼슈파이브가 홍콩에서 네. 두 번의 공연을 마치고 네.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어요. 그럼 우리 슈퍼파이브의 2일의 연출이 差不多尾聲㗎啦，咁啊，剩翻一首歌。 정말 이제 비행기 시간이 돼서 빨리 인사드리고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는데 저는 이거 비행기라 저희 저희 한국에서 빨리 처음에다가 해. 저 그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저희 슈퍼주니어와 그동안 슈퍼주니어 콘서트를 함께 들면서 저 예쁜 사진 찍어주셨던 우리 그 SM 스태프분 중에 차병권 형님이라고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. 我哋嘅行程里边咧就有一位好重要嘅，帮我哋咧影好靓嘅相嘅，Mr. Cha咧。咁我哋就请邀请呢个Mr. Cha上嚟咧，帮我哋再影多一张靓相。大家热烈嘅掌声，掌声。 저희 사진 다 찍어주신 분이에요. 그럼 이 한位呢 就是帮我哋 Super Show 咧就影相嘅朋友嚟嘅. 저희 페이스북 그리고 저희 화보집 이런 사진들 다 찍어주신 분이에요. 即系我哋 페이스북啊啲 화보집咧全部都系呢一位帮我哋影嘅. 我哋影一张最后一张相先. 자, 결혼할게요. 우리는 슈퍼주니. 자, 그럼 저희는 진짜 마지막 곡을 이제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. 데뷔 앨범에 있는 곡이죠? 예. 1집 앨범에 있는 스마일을 드릴게요.